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저는 가장 주목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빅테크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럼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전에서 종전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그리고 평화의 담을 맺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주의 깊게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협정의 체이기 때문에 정말 국회 비준 단계에서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선의나 호의가 베풀어지면 좋지만 항상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 선의와 호의에 기대는 그런 종류의 외교 정책은 절대 금해야 된다는 점이죠. 특히 적대 세력과 무슨 일을 할때 좋은 날들은 좋은 날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좋은 날 뒤에는 비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정전에서 종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협정 체계를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빌미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당연히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면 요구할 겁니다. 그게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전쟁이 끝났는데 왜 주한미군이 머무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논리적 근거가 전쟁이 멈췄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머무는 것이지. 전쟁이 끝났는데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전개가 될수 있죠. 바로 판문점 선언이 끝난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폴란드의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죠. 주한 주둔 문제는 동맹국과 상의해야 되고 북미 협상에서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견해는 종전 협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맺게 되면은 1953년 이후에 한국의 번영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가능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초 토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죠. 걸거부스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분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뭐가 문제냐? 사실 저는 첫 번째는 한국이 자력으로 현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국방이란 것이 어차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이야기죠. 한국이 갖고 있는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모든 재원을 국방비 투입해서 나라를 지킬 필요가 굳이 있냐 이야기죠. 동맹국과의 관계를 맺어서 연합전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담을 낮추면서도 같은 재원을 복지에도 쏠수 있고 경제도 쏠수 있다.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국이 오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방위나 안보나 국방 관련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에 관해서는 사실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론에 붙여가지고 갑론을박도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 수장이지만 행정부 수장조차도 아주 적은 표를 가지고 당선된 다수결의 원칙에 당선되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전에서 종전으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그런 위상의 변화를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미국의 조야에서조차도 전쟁이 끝났는데 왜 머물러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1953년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경제 성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정말 역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신중해야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